안녕, 뮤비에서 칸 덕후 스코프입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화양연화, 윙즈, 윙즈 외전 시리즈를 통해 인간의 자아의 성숙, 성장, 소수자와의 연대를 그려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가던 그들의 세계관의 다음 뮤직비디오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이 배경은, 그리고 이 구도는, 이 장면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줍니다. 그럼 과연 이 장면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렌디피디에서 나타났던 우주는 정국의 눈으로 이어집니다. 지민의 눈으로는 지구가 이어져 세계가 지민의 시야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지구가 아닌 우주가 정국의 눈으로 이어져 더 넓은 관점에서의 이야기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어진 장면에는 각종 공식들이, 그리고 화합물 기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호들은, 그리고 우주는 당연한 우주의 섭리, 자연스러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들은 화합물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방탄소년단이 직접 말한 것처럼 이번 뮤직비디오는 이 사회를 향한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혼합, 화합의 메시지는 뮤직비디오 곳곳에 형형색색 섞여 있는 오브제들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어두웠던 배경은 넓게 펼쳐진 하늘을 배경으로 둔 공간으로 변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춤을 추는 무대가 다음 공간으로 이어지도록 문이 열립니다. 이 모든 배경은 언뜻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공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컨테이너. 이 공간들은 어딘가 컨테이너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방탄소년단의 미성숙한 자아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방탄소년단의 컨테이너가 바깥을 향해 열리고 방탄소년단의 세계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을까요? 무대 뒤에는 어떠한 액체가 한대 뒤섞이는 듯한 이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되고 하나로 섞이는 이미지는 이전 피, 땀, 눈물, 치아새 나비다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이고 흑과 백두 개의 영역이 나뉘어 있으면서 점점 한대 섞여 들어가는 영상 표현들은 피, 땀, 눈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피, 땀, 눈물에 나오는 이런 혼합물 이미지들은 혼란과 아픔을 기존의 자아에 통합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거울 역시 자신의 자아를 마주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죠. 자신을 반추하는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세계의 다른 면을 받아들인다는 성숙의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은 성숙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아는 더 넓은 세계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컨테이너는 방탄소년단에게 청춘의 아재팀과 동시에 성장하기 위해서 깨고 나와야 하는 알이었습니다. 이제 그 공간은 바깥이 모두 다 보일 정도로 뻥 뚫리게 되었고, 다른 공간으로 무한히 확장하는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탄소년단은 자신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번 뮤직비디오의 혼합물들은 이전과 좀 비슷하지만 좀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DNA에서 화합은 이전의 자아의 통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의 화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양연화. 화양연화 시리즈에서는 방탄소년단 각 멤버들이 성장통을 겪으며 청춘과 성숙의 경계를 드나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들 중 런에서는 방탄소년단 각 멤버들이 컨테이너라는 자신들만의 작은 아지트에서 청춘의 열병을 정말 뜨겁게 알아놓았습니다. 여기서 컨테이너는 방탄소년단이 성숙하기 위해서 벗어나야 하는 하나의 알이었죠. 윙즈. 윙즈 시리즈는 방탄소년단이 컨테이너라는 알에서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윙즈, 날개를 활짝 펴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소설 데미안의 내용을 모티프로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화양연화, 윙즈, 여기까지는 모두 방탄소년단이 보여주는 방탄소년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들을 통해 공감을 느꼈지만 이 이야기들은 방탄소년단이라는 주체가 성숙하는 모습일 뿐이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모티프가 된 소설 데미안에 나타난 젠더 감수성이 현재 우리 사회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져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죠.
윙즈 외전. 윙즈 외전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컨테이너 열차가 다음 역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멜라스에 갇혀있는 사회의 소수자들을 잊지 않았고 사회 구조적 억압을 나타내는 빌딩, 그 가장 아래에 있는 지하에서 억압받고 있던 소수자들을 이끌어 구조적 억압, 빌딩을 탈출했죠. 여기까지는 소수자들, 방탄소년단이 너희들, 타인들, 소수자와 함께 연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 너. 나로부터 너로 향하는 메시지는 어쩌면 일방향적이고 하향적인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방탄소년단이 하려 했던 이야기와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탄소년단의 아미의 로고를 상호 보완적인 모습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세렌디피티와 DNA. 세렌디피티에는 다른 자아와의 만남이 나타나 있고 이 우주의 섬리와도 같은 만남으로 방탄소년단의 자아가 확장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DNA 뮤직비디오는 벽이 뚫려있는 다양한 무대 세트가 눈에 띕니다. 마치 세렌디피티에서 두 주체의 자아가 만나 세계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벽은 허물어져 있고 우주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DNA의 형태는 무한대와 닮아 있었습니다. DNA는 운명적인 만남, 어쩌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만남으로서 나와 너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계가 허물어진 우리로서의 화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와 너라는 경계가 아닌 우리라는 하나의 만남, 화합. 확실히 방탄소년단의 메시지는 이전보다도 좀 더 섬세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뮤직비디오 속의 화합이나 통합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제가 표현한 것이죠. 와, 좀 어렵죠? 그렇다고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에서 나타난 이전 뮤직비디오들과 이어진 흥미로운 단서들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리라인 역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봄날의 오멜라스 여관 혹은 런의 컨테이너 내부를 닮아있는 스튜디오를 살펴봅시다. 먼저 런에서 슈가의 방황으로 인해 원치 않는 다툼을 했던 슈가와 정국은 다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의 경우 달려나갑니다. 사실 진은 봄날에서조차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 발걸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또 랩몬스터가 고통의 증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새겼던 문신들 역시 팔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윙즈의 쇼트필름 리플렉션에선 랩몬스터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멤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멤버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은 의무감에 피부에 문신을 새겨넣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지워져 있는 이유는 이제는 일부러 새겨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아니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마지막으로 Love Yourself Highlighted It에서 지민이 혼자 춤추는 모습은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DNA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 이렇게 혼자 무언가 이겨내야 하는 모습들은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탄소년단의 이전 뮤직비디오와 이어지는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판 뮤직비디오 치아세 나미다에는 바닥이 깨지는 모습을 통해 알이 깨지는 모습을 표현했고 깨진 바닥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DNA에서도 바닥에 균열이 간 듯한 무늬가 그려져 있고 이 균열은 다시 우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새로운 우주에는 한 대 뒤섞이는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방탄소년단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에 균열을 내고 생각을, 세계를 확장합니다. 그 확장은 기존의 영역을 벗어나 우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바닥이 파동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 더 넓은 영역이 되듯 기존의 영역이 우주와 이어지는 것이죠. 지민은 무언가를 부수는 듯 강력하게 손을 어그러뜨립니다. 그러자 컨테이너는 점점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넓게 펼쳐진 하늘이 보입니다. 이제 뮤직비디오 속 컨테이너의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은 화양연화 시리즈, 윙즈 시리즈에 이어 또 하나의 알을 부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합의 이미지는 춤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의 끈처럼 이어진 DNA를 나타내듯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서로 마주 잡은 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정교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전까지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에서 여성은 단순히 사랑해야 하는 대상, 모성애를 나타내는 영감의 대상, 연약한 존재 혹은 이끌어주어야만 하는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은 Love Yourself 하이라이트 릴을 통해서 여성을 좀 더 주체적이고 상호적인 구성원으로 그리면서 세계관을 보완하였죠. 아, 우리는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해, 함께 나아가야 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화합해야 해 라고 말만 하기는 어쩌면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악 하나하나에 고민의 결과를 녹여내고 세계관의 모순을 보완해 나아가는 모습은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고 하더라도 주목해야 할 점인 것만큼은 분명할 것입니다. 화합의 메시지에 힘을 싣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진중하게 나아가는 방탄소년단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쏟는 이야기였다면 DNA는 좀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옆으로 넓혀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뮤비 해석 접근이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뮤비 해석한 덕후 스코프였습니다.